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즉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윤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점점 현실감 있게,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을 깊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점점 많은 것으로 알게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기쁘고 성공적인 인생이며, 그리고 그런 일들을 체험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남다른 가장 큰 체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진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갈 때도 있고 영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 영적인 쪽으로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육적인 것을 괴롭히면서 육적인 일에 대한 또 친밀감을 갖게 하도록, 거기에 물질, 환경, 건강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그 분기점에서 항상 결정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육적인 결정이냐 영적인 결정이냐로 우리가 늘 결정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점차 우리가 가까워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영의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면은, 마치 공기가 보여지듯이 영적인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손바닥을, 오늘도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세수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손을 비누로 깨끗이 닦는다고 할지라도 이 손 안에는 엄청난 세균이 있습니다. 이걸 현미경으로 여길 들여다보면은 우린 더러워서 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꼭 보여야 될 것과 보이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 손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이 손에 그냥 그래도 균이 있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환상도 보고 또 꿈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지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로 더욱더 깊이 진입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이 직접 보이지 않고 뱀이나 여러 가지 더러운 벌레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그 심령을 들여다봤을 때 그 심령이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단순히 보는 것,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은 만약에 이 마이크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이 제 설교 이 원고는 글씨를 배운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글씨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글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무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글씨를 알게 되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의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날 때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볼트 하나만 조여도 그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엔진을 아무리 여기 들여다보고 그것을 붕대로 쌀 수도 고무줄로 맬 수도 없습니다. 매도 임시변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평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모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또 우리 인천시장도 제가 인천시장의 내력, 프로필 이런 것들을 보고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면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친해져서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름만 들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지만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알고 정말로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가족이요 부부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왜 갈등이 생깁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는 저와 저희 사모가 보는 저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깊이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명령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변화되고 더 새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 일을 하는데 적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는 안 됩니다. 하란이라는 땅은 안 되고 어디로 부르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쓰시지 아니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시할 것으로 지시하셔서 다시 한번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게 변화지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그 이삭의 밑에서는 그냥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삼촌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자, 요셉의 애굽 생활을 한번 보죠. 창세기 41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은 조그만 땅 가나안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부르셔서 나중에 온전한 이스라엘 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떨기나무의 가시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떨기나무가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초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지죠.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어떤 자리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반 육신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죠. 다윗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죠.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목동 중에서 괜찮은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큰 대왕으로 만드시고자 그에게 하나님의 합한 자로 되게끔 하는 연단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더 보죠.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죠. 시작. 그리한즉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7절까지 봤습니다만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큰 부자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선주가 되고 또 다른 배를 사고 하는 그런 부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포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제자로 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영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내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새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 사람을 열거했느냐? 이 열거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박탈케 하시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끌어내리시며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을 환경을 쳐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건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순결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변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것이 되었다. 오늘도 새것이요 내일도 새것이요 모레도 새것으로서의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의 고백은 지금 본문 읽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고 새롭게 되고 죽고 새롭게 되고 죽고 새롭게 되고 이 반복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태어났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태어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들의 생활을 제가 몇 분 아는 사람을 그 엿보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안 일어나 했더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일어난대요. 아,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만큼 그만한 경지에 들어간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밥 먹고 해야 될 일 하면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결하길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좀 특별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라 하면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좀 신비주의고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대로 하루하루 1분 1초를 해나가는데 그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평범한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상치 못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되지 않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어느 날은 미국에 가 있어요. 어느 날은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데 골방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정말 이런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지만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먹은 밥은 이제 내가 어제 쓴 일에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것은 오늘 새롭게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새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것, 어제 은사 받은 것, 내가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오고 어제의 일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갈 그 길,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래야만 사도 바울같이 자기의 목적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럽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전에 받은 은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되지만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말아라. 때로는 오늘 갑자기 어디를 가야 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문드문 하시려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신앙생활을 가져야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제가 가졌던 체험, 그저께 일어났던 기적,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깊은 곳,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부르셨을 때 꿈을 주셨지만 그 꿈과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하다못해 식사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작은 부분의 기도, 또 많은 시간을 갖는 모든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또 성경을 보면서 내 입술에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일 뿐입니다. 어제 내가 365일 새벽 예배를 나왔어도, 어제 내가 365일 동안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내가 한 주간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 기적을 일어났던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으로 빠지고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오만에 빠져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조차도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고 사람들에게 평가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쓸만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가졌던 타성과 받았던 은혜와 주변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보면 뒤에 일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1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아는 큰 지식, 그 고상한 지식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은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오늘 또다시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새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새날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날 그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이 일어났고 홍수가 일어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4천년 전에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 이집트의 놀라운 그 정말 그 과학의 기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천년 전에 그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 기술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세웠는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나름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4천년 전에 그 기술을 가지고 4천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그 기술이 이어졌다면 벌써 우주를 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질병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초기화시켜버립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을 시켜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거기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교만적인 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우리는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인터넷, 사이버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초기화시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맷하시길 원해요. 그 전에 가졌던 것, 그 전에 가졌던 생각, 나의 모든 자아, 고집, 나의 모든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포맷시키길 원해요. 초기화시키길 원하죠.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새 물결이 그리고 제단에서부터 강수같이 흐르는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더러워진 곳에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죽습니다. 오늘 내 몸의 모든 독소와 나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접할 때 내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자로서의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 재앙의 사태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나를 포맷시키시는구나. 이 세상을 포맷시키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포맷시키시는구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평안과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